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프로그램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여러분은 로봇들이 과연 우리 생활에 성큼 들어온 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킨텍스에서는 또 로봇 월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로봇, 개처럼 네 발 달린 로봇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기도 하고 또 로봇이 주차도 해주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도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로봇 관련주들의 장기적으로든 아니면 테마성 단기로든 투자를 고려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흐름은 또 영 막뜩지 않습니다. 최근 급등이 아마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당시였을 것 같은데 이후로 좀 시원찮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이 로봇 테마 그리고 관련주들 과연 눌림목인지 아니면 재료가 없어진 건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단 도와주실 분 이정혁 차트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에요. 네, 금요일은 항상 어떻다고요? 그렇죠. 투심이 위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감으로 매매하는 것은 안 돼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만의 기준 잡아놓으시고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오후장에 좀 병원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맞은 주사기 사진 올려드렸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좀 검사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병원에 가봤더니요, 로봇 수술 몇천의 돌파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들 침투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로봇 관련주들은 하나 정도 여러분들 포트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이 브리프 내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해외 증시 상황과 국내 증시 상황들을 반드시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해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뉴욕 증시는 조금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근원 CPI는 전월보다 그죠 조금 둔화하는 모습에 예상에 부합을 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발표 후에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하락할 수 있는 압박을 좀 주었는데요. 이 연준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낙폭이 조금은 축소가 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주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업종지수에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CPI 발표를 앞두고 공격적인 매수세에서 이 바닥권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죠. 큰 진입 구간,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던 2차 전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과하게 좀 빠져 있는 반도체 섹터 또는 고배당 그리고 현재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급이 변화가 이어지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체크 포인트예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여러분, 이 로봇이요,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곳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서 주행하는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가 이제는 자율주행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수술, 그죠? 전투, 대화 등등의 굉장히 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매수한다고요? 조정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바로 T로보틱스와 스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비중을 조금 어떻게 한다? 추석 전에 조금 빼놨던 비중을 조금씩 메워놓아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비중 관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내가 우리가 그전에 10% 비중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내 투자 자금의 10%씩 종목들을 딱딱딱딱 선정을 했는데 이거를 줄였죠. 5%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5%로 진행을 하던 이 비중을 줄여놨던 것들을 다시금 원래대로 복귀하자라는 얘기지. 막 한쪽 종목에다가 이만큼 넣어놓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비중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로보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차트를 볼 때는요, 여러분, 길게 보시는 습관을 그냥 자동적으로 길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접전 라인에서 여기가 이제 가장 최저점이 되겠죠, 차트상에서요. 그리고 고점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최근에 단기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서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는데 지금 3만 원 이상대에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밤마다 뭐 하세요? 밤마다 물 떠놓고 뭐 하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본전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고점 라인에 위험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분명하게 눌림이 발생을 하고 항상 상승하기 전에는 눌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공부한 대로? 그렇죠. 유통 주식수 확인하시고 아래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의아한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니 왜 저 자리에서 저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해서 중요한 자리에 제가 지지라인을 좀 그어왔어요. 이렇게 좀 그어봤더니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거래량 굉장히 수상하죠. 일부러 표시를 해왔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에 대비해서 엄청난 거래량이 하단에서 터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물량이 고스란히 고점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엑싯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고점에서 나온 물량은 많지가 않더라.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 거기에다가 중요한 라인대에다가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왔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 손절 또는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만들어놓고 매매를 하는 것과 그냥 감으로 에라 모르겠다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과 완전히 결과값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자, 해서 이렇게 중요한 라인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일봉 차트예요. 오전에 일봉 차트인데 이평선을 보세요.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이 있는데 어머. 중요한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캔들이에요. 어제 요 양봉 캔들을 딱 보시면은요. 아래로 한 옥가라도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누군가가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게끔 그 전날의 저점을 지켜내기 위해서 밑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제가 봤을 때에 5일선을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을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어제의 고점과 어디예요? 그제. 그죠? 엊그제의 저점 라인 때에서 그 박스권 내에서 분할로 지뢰를 따다다다닥 설치를 해놓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상승분에 따른 소화 과정이 분명하게 일어났고 저점 라인에서 중요한 라인을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자 이거예요. 조정 구간에서. 아시겠죠? 해서 T로보틱스, 우리가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충분하게 지금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스맥입니다. 스맥. 마찬가지예요.
항상 차트는 어떻게 길게 보셔라. 길게. 해서 저점 라인에서 고점까지 박스를 한번 그어 보시고요. 중간 라인에다가 선 하나 그어 놓고요. 중간 라인 이상에서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6,72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한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거래량을 체크해야 되겠죠. 거래량을 체크했는데 유통주식수에 대비해서 얼마가 터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요, 중요한 게 고점 라인에서 거래량들이 조금 동반이 되었어요.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 라인을 잡아놓고 나서 대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어때요?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인을 좀 그어왔어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나서 이 안에서만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은 여기야. 나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 자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그 아래 라인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뭘 한다? 복수하겠어. 이 아래 라인은 이렇게 정해놓고요. 이 박스권 내에서 분할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올라가겠지? 야, 무슨 뉴스 나왔대? 무슨 찌라시 나왔대? 야, 시장가로 빵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밑에다가 딱딱딱딱 내 비중 몇 프로? 5%에서 10%로 조금씩 늘려보자. 그러면 이 비중들을 이 사이에다가 따다다다다닥 잠시 후에 분할 매수에 대해서 우리 대기 매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놓으시고 매매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보시면은요, 어때요? 아니, 참, 저는요, 얘네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가 이렇게 신기하냐면, 아니, 어쩜 이렇게 라인들을 잘 잡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만 보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 사무실에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박사라 불러요. 어이, 김 박사, 어이, 이 박사.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이 자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야, 니네들 말이야. 차트 매니저하고 공부하더니 어쭈 실력들이 좀 많이 늘었어. 여기에서 작정하고 눌러버리는 캔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를 아랫 라인에다 따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우리 키움증권에서 엑스레이 보시죠, 여러분. 엑스레이 보시게 되면요, 물량들이 얼마만큼 대져 있는지가 확인이 되죠.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받쳐놨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스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공략할 수 있는 부근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마만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조정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돼요.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만큼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같이 매매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월봉 차트인데요. 상승이 나왔어요. 자, 상승이 이렇게 나왔으면 뭘 줘야 된다고요? 조정을 줘야 돼요. 조정을 주는데 뭡니까? 요 형광색 라인 며칠선이에요? 3일선이죠. 월봉에서 3일선, 3개월이죠. 그죠? 3개월 동안의 평균가를 지지를 받았다. 의미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맥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다가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오늘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신규 종목 들어간 거 있죠? 네, 잘 들고 계시기 바래요. 그리고 분할로 매도 설정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김사부님께서 주신 것도 막 오늘 막 20% 30% 막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따라가셔야지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머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느냐. 종목, 우리 관심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감으로 매매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확한 비중,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비중. 비중 관리만 잘해도,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수익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오프라인에 딱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제가요. 이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최소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는 매매 패턴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프라인 오셨던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종목만 찾아요. 항상 나옵니다. 오늘도 아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찾았다 하면은 뭐예요? 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된다.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매수한 이후에는 뭐예요? 스탑로스, 즉 5%, 7%, 10%에다가 매도하는 거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안 지키시면 혼나요. 수익권이었는데 왜 아직도 매도를 안 하시냐고요. 그죠? 그래놓고 나서 조금 빠졌어요. 마이너스 2%, 3% 됐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수익권이실 때 안 파셨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 좀 가지고 가세요. 길게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반드시 수익권에서 매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나 단기적인 성향의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10년 투자를 했다. 15년 투자를 했다. 내가 말이야. 주식 말이야. 내가 얼마나 내가 오래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잖아요. 심도 깊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고시 보는 게 아니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고 뭐 이거에 대한 수치는 어떤 공식은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해만. 그 심도 깊은 이거 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딱 장착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종목을 보시잖아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종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요? 크게 별거 없어요. 요 기준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른 보조 지표들이 왜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해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김사부님 매매법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법 등 하면 굉장히 많은 매매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잘하려고 하시면 최고.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필살기가 왜 10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자랑이 아닌데요. 제가 바이크가 지금 4대가 있는데 바랑바랑바랑 4대가 있는데요. 매번 타는 애만 타요. 여러분들 옷도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자주 입는 옷만 입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주식 매매도요. 여러 가지 매매 패턴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하고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셔라.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누구랑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약속드립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리품 가져가는 겁니다. 직관적인 매매 패턴이다. 그리고 선 세 가지만 그으면 종목의 매수 타점이 보이더라. 그리고 상단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다. 재테크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이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매매 패턴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놓으시잖아요.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저 빠박이 좋아. 야, 너무너무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였어. 그럼 어디 가면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죠.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해서 이번에 나도 참여해갖고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을 다 데려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딱 3개월만 내가 공부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수익도 챙기고 본인만의 매매 기법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핫테마 코너였는데 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요. 스맥과 T로보틱스 봤습니다. 이런 로봇 관련주 일단 관심 종목 추가를 해놓자라는 말씀이었고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분할 매수도 꼭 기억해보시고요. 이 두 종목보다도 더 좋게 보시는 종목은 오늘 공략주로 제시를 하시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종목들 함께 모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는 화면 아래쪽에, 지금 오른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무사히 입장이 완료됩니다. 언제나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돼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우리 전문가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단문으로 단문자로 링크를 메시지 전송해드립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는 방법 설명해드리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 참여 코드 7788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핫테마 여기서 정리하고 강의로 넘어가 볼까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알아도 평생 매매할 수 있다는 이 필살기 자세히 알아볼까요? 차트 매니저님.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아유,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오히려 부분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어제 오후 내내 병원에 가서 이거 검사받고 저거 검사받고 했는데 주사바늘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예, 등치는 산만한 놈이 예, 주사바늘 보면서 약간 긴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수익낸 종목들 가운데 헝셩그룹이 있었고 더코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 동전주 그거 알고 뭐 동전주 그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된다고. 아유 난 동전주 안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본인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만 선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어떠한 종목이 좋은 겁니까? 무조건 시총이 크고 대형주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빠르게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좋은 건가요? 저는요, 저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들을 잡아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더코디나 헝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별로 매력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나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종목이 없었겠죠. 지금요 여러분, 초전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서남이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계속 수익 내고 나왔다가 또 수익 내고 나왔다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아니 저는요 예를 들어서 손등이 아파갖고 병원을 갔는데 아니 핀을 왜 뽑냐고 에? 엑스레이는 맨날 갈 때마다 찍어요. 그죠?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떠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놓으시고 파악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맞는 매매 패턴들을 공부해서 내가 직접 종목을 골라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직접 종목을 딱 골라가지고 수익 딱 내잖아요. 한 50% 60% 정도 수익 내잖아요. 그 얼마나 그 이 쾌감이 좋은지 아십니까? 정말요. 와, 기분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빨리 또 다른 종목 찾고 싶어지고. 아시겠죠? 공부하시는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의지만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얘기냐 그러면 아니 차트 매니저 네. 야, 너 그거 다 알려주면 너는 뭐 먹고 사냐? 네. 여러분 보세요. A라고 하는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오전에 수익 냈던 거 더코디에 들어가서 제가 1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혼자 했어도 100만 원 수익을 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노란톡방이라던가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려가지고 박 사장님, 김 사장님, 최 사장님, 안 사장님 이러한 분들도 들어가서 다 같이 수익을 냈어.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수익 낸 게 줄어드나요? 줄어드나요? 제가 수익금에서 제 수익금을 이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똑같이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도요. 저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본인의 모습과 3개월, 6개월, 1년 뒤의 모습은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1년 금방 가요, 여러분. 맞죠? 우리 작년에 배당주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또 그 시기가 왔잖아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 상장폐지요? 네, 많이 먹어봤습니다. 망절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40%, 30%, 50%짜리요. 손절, 눈물 흘리면서 손절해봤어요.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손실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었었죠. 네, 그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그랬으니까.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거춤에예요. 이거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이란 말이에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종목을 딱 해놓고 골랐어요. 그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계속해서 시장가로만 매수해갖고 들어가실 거냐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왜 내가 호가를 올려주면서 매수를 합니까? 그죠? 밑에다가 지뢰 설치하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요 분명하게 차트 캡처해서 박스권 그어드렸고, 이 박스권과 지금 현재 매수했을 때의 괴리율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따다다닥 응, 걸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공부.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만 해보세요. 한 주씩만. 자, 이렇게 걸어놨어요. 따다다다. 체결이 됐네. 어머. 따라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면요, 나는 바로 수익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기 매수의 매력이에요. 그러면 대기 매수 어떤 거냐고요?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오일선, 내 이놈 고개를 들거라.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어떠한 종목에 어떠한 종목 캔들에 며칠선, 오일선. 골라놓고 나서 장 시작 전에 걸어놓으시라니까요. 당일 단타도 칠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종목을 딱 찾았다 이거예요. 거래량이 수상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이 무엇이냐. 아니, 총 주식수 보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저한테 쫙 써가지고 보내세요. 아, 매니저님, 저 A종목이요. 주식수가 총 얼만데요. 이 중에 20%가 터졌는데요. 얼마예요? 봤더니만 총 주식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예요? 유통 주식수를 보셔라, 유통 주식수를.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를,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다. 그럼 이 중에 몇 프로가 터져야지 의미가 있느냐? 공부하시면서 다 하나씩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주식수가 많은 종목들, 주식수가 조금 적은 종목들, 뭐 일명 품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그죠? 그리고 막 우선주들.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유통 주식수를 표시를 하게끔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딸깍 눌러보세요. 타이틀바 편집창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통 주식수 찾아가지고 검정색 화살표 딱 눌러주시면 얘가 일로 싹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눈에 위에서 다 볼 수 있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 보시는 것들, 막 액면가 막 이런 거 다 이런 거 빼시더라도 유통 주식수는 반드시 넣어 놓으셔라. 그래야지 한눈에 들어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적용키 누르시고 확인을 딱 눌러 놓으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설정이 돼요.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이거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토요일 주말 방송은 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나와서 말씀드리죠. 아유, 이거 50분짜리 짧아 죽겠다고. 한 3, 4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프라인 스터디는 며칠, 몇 시간? 3시간에서 많게는 제가 막 열 오르면 막 4시간, 5시간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반드시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동 매도의 중요성. 자, 오늘 더코디 수익을 냈어요. 제가 분명히 혹여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대응하셔서 수익 챙기세요 라고 해서 고점 라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매도 안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4% 5%까지 다시 빠졌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대로 따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 챙겨가지고 추격자리를 볼 수가 있고요. 수익을 안 챙기신 분들은 아이고 아까 팔 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왠지 상한가 갈 것 같아갖고 안 팔았더니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시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아우, 내가 이럴 줄 내가 난 맨날 이래. 아니, 맨날 그러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마라 마셨어야죠. 그죠? 자, 자동 매도 스탑로스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설정해 놓으세요.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잔고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잔고들이 따라라락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을 클릭을 하셔서 어떻게 한다? 이익 실현의 체크. 그리고 내 평당가. 평당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몇 프로? 5%? 7%? 10%에다가 절반, 내가 100만 원을 매수했다, 그럼 50만 원. 1000만 원 매수했다, 500만 원. 네. 이렇게 절반을요, 나눠가지고 매도 설정을 딱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요, 올라가면서 매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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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가 걔가 내 평당가 근처로 오면은 뭐예요? 추격하거나 또는, 아, 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겠어. 딱 던지고 다른 종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정을 좀 해놓으셔라. 그러면 90일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뭐 운전을 하시던, 아이를 돌보시던, 공부를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지 간에 내가 보고 있지 않고 로그인해놓지 않아도 알아서 주가가 설정해놓은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요,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요. 이거 증권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왜 안 하시냐고. 수수료는 그렇게 비싼 수수료 계속 내가시면서. 꼭 하시고요. 아니 매니저, 나는 저기 뭐야, 나는 휴대폰으로만 하는데, 아 휴대폰에서도 되나? 예, 됩니다. 휴대폰에서요, 여러분 주문 탭을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몇 프로? 5%, 7%, 10%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저장만 딱 해놓으시면요. 예, 아 여러분들. 업무 보시라니까요. 본업에 충실하세요. 제가 매번 노란톡에서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모니터링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고 있냐고요, 그거를. 보고 있는 라면물은 끓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에서 올라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놓으시고 설정해놓으시고 내가 종목을 믿었으니까 나의 매매 패턴을 믿었으니까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 설정 걸어놓으시고 본업에 충실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즐겁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꼭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방송 우리 들어가는데 오프닝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아 이번 주에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또 바이크 타고 또 돌거든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전국 투어하고 왔죠. 예. 이번 주에도 예, 저는요. 아, 이게 힐링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힐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 편도 한 700km 정도, 왕복 한 1400에서 1500km 정도를 타고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즐기시나요? 캠핑?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아이들과 함께 어디 뭐 키즈카페 이런데요? 여러분, 내가 벌어가는 급여 외에 추가적인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삶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300만 원 가지고 벤츠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안 드려요. 못 사요. 못 삽니다. 300만 원 가지고 벤츠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사시려고요? 아, 못 사요. 지금요, 여러분. 예, 내가 살면서 경품 당첨 또는 큰 아주 목돈을 공짜로 한번 얻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방송에 방송이지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노력하셔야 돼요. 마중물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간 3개월 딱 잡으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해서 같이 매매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바로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미생활도 참 열심히 하시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인 것 같습니다. 또 라이더이시기도 하죠. 이렇게 모두가 하산하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하면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운영도 항상 무료로 운영되니까 자유롭게 부담 없이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이용이 편하신 분들은 이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모난 부분이 휴대폰 카메라에 다 들어가도록 촬영하듯이 스캔하시면 됩니다. 인식이 제대로 되면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고요. 들어올 때 7788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비밀번호 참여 코드입니다. 7788 입력하시고 익명의 프로필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신료는 따로 100원이 부과가 되는 유료 번호고요. 샵 3772번입니다. 이정혁이라고 우리 수목금 출연자죠. 머니키워드림 전문가 이름 이정혁 세 글자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링크가 답장으로 갈 겁니다. 몇 분 이내로 도착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같은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7788이 참여 코드고요.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니까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취미생활로 주식하는 그날까지, 파이어족이 되는 그날까지 공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이것 춤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 이것 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왜 공부하세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즐기셔야 될 거예요. 주식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에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만의 무기는 한 가지 정도는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기를 장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손실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어요. 네. 아들한테만, 야, 이거 있잖아. 아빠가 찾아낸 건데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절대로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너만 갑으로 만들어가고 물려주려고. 아니, 정말이에요. 그랬는데 뭐냐 그러면 손실만 계속 나는 거예요. 왜? 추격 매수만 하니까. 계속 따라만 들어가니까. 누가 막 와가지고 어디에서 뭐 1000%, 500% 막 얘기해 막 혹해가지고. 예. 여러분, 제가요. 아, 모르면 몰라도,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값 이상은 제가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메꿀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요거예요. 하단의 침수 구간, 즉 조정의 구간에서 매매를 하니까 안정적이더라고요.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땅하니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요 화살표가 딱 생기니까 어때요? 조금 기다리라는 얘기네. 갖고 있었더니만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매수해놓고 몇 프로? 5%, 7%, 10%에다가 무조건 저는 매도 설정을 걸어놓거든요. 예. 얘가 뭐 2연상을 가든 3연상을 가든 무조건 5, 7, 10에서는 수익을 다 챙겨 놓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자, 우리 ENL이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자,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들이에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죠. 보시면요. 이거 추매를 공부하고 나서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의 보조지표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요 화살표들이 보이면 홀딩하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 내올 자리가 나온 자리는요. 또 나와요. 또 나오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돼요. 관심 종목으로 빼놓으시고 계속 물이 언제 차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두 군데 동시에 물이 찬대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죠? 홀딩하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수식을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볼까요? 뭐예요? TIT. 네. 얘는요, 여러분, 교과서적이죠. 왜? 우상향하는 종목은 내올 자리는 거의 뭐 적중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시면요. 우상향으로 틀어놨어. 고점, 저점 확인했고 이평선 확인했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니까 홀딩했어요. 예. 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DIT. 시공테크인데요.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 시공테크예요. 우리 히든 종목으로 나가갖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시공테크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또 나왔죠.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임을 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수익. 계속해서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어떠한 이 보조지표만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되겠다. 자, 다음 TCC 스틸이었어요. TCC 스틸. 거래량 체크, 이평선 체크, 유통주식수 체크. 오케이, 내가 차트 매니저한테 배운 대로 해놨어. 자,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놓고 물 찰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말도 안 들어, 아빠 말도 안 들어, 와이프 말도 안 들어, 남편 말도 안 들어. 하지만 차트 매니저 말은 듣겠다. 그렇죠.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임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내 평당가가 이 라인이에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자리에서 추격을 하든지, 추격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조건이 있었어요. 어떠한 종목들만 추격을 하는지. 그 공부한 대로 테이블 해가지고요. 추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응? 누가 두 배 간다, 세 배 간다.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요.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정말. 예, 이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맨 처음에 주식 할 때요. 그 친구가 이거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난리 났다고요. 이거 지금 난리 난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가 너 인생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넣어라. 그래서요. 제 동생, 어머니, 아버지 돈 싹 다 긁어가고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신 흐름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추세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흐름대로만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요, 여러분 노란톡방에 오시잖아요. 실시간으로 브리핑도 해드려요. 제가 영상 찍어갖고 올려드리니까요.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 영상 제공해드리고요.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저하고 마주보고서 차트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좀 안 됐던 것들, 이러한 것들 다 짚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픈 톡방, 우리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고요. 월요일서부터 프로젝트 시작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의 오프라인 강의 정보, 그리고 월요일 출발하는 스터디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면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니까요. 얼른 무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있고요. 첫 번째는 QR코드,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QR코드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네모 코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켜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스캔이 완료됐을 때 뜨는 노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88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차트 매니저님이 출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번 주 마지막 입장 기회가 되겠습니다.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 이 아래쪽에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고,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답으로 드리는, 답메시지로 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마찬가지 방법 참여 코드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시간 공략주 공개만이 남아있죠. 앞서 드디어 시장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갈고 닦아왔던 것들이 빛을 발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히든 종목 공개해주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큐렉소를 준비했습니다. 의료 로봇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의료 사업과 함께 로봇, 암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바로 큐렉소이고요.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외인들의 매수 포지션들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자고요. 너희들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지금 현재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 자, 유통수 체크하시고요. 이평선 체크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에 대비해서 얼마가 터졌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틀어놨던 종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라인을 눌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중간 라인 때 주가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인 거예요. 고점 라인에 있다라고 하면 남들이 만 원, 만 이천 원 주고 산 거 내가 왜 2만 2천 원 주고 삽니까?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슬금슬금슬금 저점을 관리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머, 니네들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니? 하고 나서 연간 실적을 딱 봤더니 어때요? 작년에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있고요. 단기 순이익은 무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컨센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 라인들을 지금 체크를 해왔는데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우리는 대응을 시작을 하겠다. 올라가요? 아, 안 사면 그만이에요. 대기로 우리가 요 라인대에서 오늘의 종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큐렉소다. 실적도 괜찮고 현재 주가의 조정 구간도 괜찮고 거기다가 일본 오늘 자리예요. 오늘 오전에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어머. 5일선 지지받는 모습과 어제 시가와 고가 사이에서 분할로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큐렉소이다.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월봉상에서도요. 충분하게 조정의 구간을 지나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의료산업에 있는 로봇들은요,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계속적인 어떠한 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큐렉소, 의료로봇의 매출 증가, 그리고 뉴로메카와 체결을 했죠. 로보담, 초도품을 완료를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두산이에요. 두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두산. 소형 원전과 협동 로봇, 친환경 미래 기술로 계속적으로 신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고점에 있으면 전화 안 들어갈 거예요. 안 사면 그만이죠. 자, 고점 라인에서 충분한 하락을 보였고 우상향 추세를 그어주었던 모습에서 눌러주는 듯한, 그죠? 이러한 자리들이 나왔는데 어때요? 거래량들이 나옵니까? 많이 안 나옵니까?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16만 6,6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어때요? 실적 보세요. 아니, 작년에 대비해서 다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도 흑전을 했죠. 거기에다가 뭐까지 주고 있어요? 배당까지 주고 있더라.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명 뭐예요? 그렇죠. 할인하는 거 아니야? 세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왔어요.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서 분할로 지뢰를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걸어놓는 거예요. 체결돼서 올라가면요. 얘 12만 원 못 넘기겠습니까? 12만 원 넘기면은요. 15만 원까지도 가요. 분명하게 갈 수 있는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로 대응을 하죠. 다만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마셔라. 왜 굳이 올라가는 걸 호가 올려주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합니까? 밑에다가 대기 매수로 걸어놓으셔라. 아시겠죠? 자, 해서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차트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박스권 만들어지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먼저 대응할 수가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손절 라인 정확하게 안전띠 딱 메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한 조정 구간 지나가고 있다 해서 두산의 매매 포인트도요. 소형 원전과 협동 로봇의 사업이 육성되고 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후에 그 이후에 수혜를 분명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 두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에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것과 그냥 감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게 틀려요. 그리고 급한 거는 여러분들만 급하지 종목은 급할 게 없습니다. 느긋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기준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해주셨네요. 로봇주 이제는 저점 잡아가고 있다. 두산 얼마 전에 IPO한 이후로 급락이 나왔지만 이 두산마저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세한 내용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정혁 전문가는 보내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